사용한 동전에서도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? 혹시나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 다 꺼내서 찾아봤어요. 미사용이 저 가격이면 사용한 1977년 10원 동전은 많이 싸지 않을까?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그 반대라는 걸 알았어요. 2000년도 동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집에 있는 동전들 다 한번 꺼내봤어요. 50원짜리는 1977년, 1972년. 찾아보니 희귀년도는 쭉 없었습니다. 그리고 사용된 건 가치가 없어요. 50원짜리 동전들은 의외로 이게 80년대 이후 동전들이 많네. 70년대 동전은 찾아보기 힘드네요. 없네. 50원짜리 힘들겠다. 50원은 빵입니다. 빵이에요. 10원짜리는 1981년, 1977년, 1960년. 빨리 봐야지요. 안 되겠어요. 너무 늦어서. 1981, 77, 60. 거의 다 대부분 옛날 동전입니다. 1977년 10원 동전은 100만 개가 생산되었으나 그 당시 수집가들에게 많이 들어가 미사용이 많고 시중에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미사용 동전보다 사용한 동전이 더 귀해져 사용된 1977년 10원이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대부분 사용한 동전은 가치가 없는데 1977년 10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. 요즘도 완전히 새 거네. 우와. 요즘에 나오는 10원짜리랑 크기가 진짜 차이 많이 나죠. 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선 오늘 10원짜리 위주로 찾아보려고 했고 지금 좀 이따가 저기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도 한번 이렇게 볼 거거든요. 사실 500원짜리 1998년 거는 기대 안 해요. 그건 8,000개만 한정으로 IMF에 생산을 했다고 해서 거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동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거기는 기대하지 않고 10원짜리에서 기대를 했는데 100원짜리도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100원짜리도 한번 봐야겠죠. 5원짜리가 하나 있다. 5원짜리는 1967년 거북선이 참 멋집니다. 유일하게 찾은 거 가치가 지금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77년 있죠. 77년. 이거는 사용한 거랑 사용 안 한 게 거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.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. 다른 거는 없다고 봐야죠. 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. 돈 냄새는 사람들이 잘 만든다고. 그럼 이제는 바가지에다가 돈을 싹 넣어야지 좋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500원짜리 하고 100원짜리 에러 동전이라는 게 있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돌렸을 때 500원, 500이라는 숫자가 거꾸로 있다면 가치 있는 동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연도가 그 에러 동전이 연도가 많이 나왔을 때가 연도가 있더라고요. 딱 돌렸을 때 이게 정확하게 있지 않고 각도가 틀어진 동전들 다 에러 동전인데 가치가 엄청 있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볼래요? 500원이 처음 나온 게 1982년입니다.
1998년 500원 동전의 경우 미사용이면 거래된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고 사용된 것도 고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. 힘들어서 못하겠다. 오랫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지만 100원짜리는 없네요. 오늘 평가는 1977년 10원짜리입니다. 다른 거는 뭐 그 사용된 것들은